자, 이 그림은 오르가즘 헤라예요. 제가 이렇게 이 치마 옆이 탁 트여진 옆트임이 있는 원피스를 입고 쫙 벌하고서 딱 쳐다보죠. 근데 이제 이 뱀이, 이 뱀은 파충류는 성수치를 상징해요. 그 성수치인 뱀이 막 휘감고 성을 상징해요. 그 성수치가 성형을 일으키고 수치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성이 아주 세지죠. 근데 그 성형을 다스리는 힘도 생겨. 성이 세지면, 오히려 세지면 막 무분별하게 성을 할 것 같잖아. 안 그래요? 딱 이렇게 쳐다봐. 오르가즘도 사실은 암수, 자웅, 동체요. 사람도 여성성, 남성성이 분리되어 있다. 깨달음 하나로 합체되기 때문에 오르가즘도 스스로 다 해결하고 느낄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혼자서 오르가즘을 다 느끼고 성수치를 전부 그렇게 소진할 수 있는 도인을 그렸는데 도인이 너무 섹시하네. 그리고 이 여자 무섭네. 내가 봐도. 여러분의 분별심. 성형은 수치스럽고 오르가즘은 수치스럽고 그런 말 어떻게 해, 오르가즘이란 말. 뭐 이러면서 또 오르가즘을 간절히 원해.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야. 어? 가식을 떠는 그 애고를 깨기 위해서 헤라 엄마가 기꺼이 오르가즘 헤라를 그렸어요. 나를 그리고 오르가즘 느끼는 여자를 딱 만들어서. 그러면서 딱 즐기면서 괜찮아, 니네도 해봐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분. 무서운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에 대한 수치가 세고 분별심이 세고 성욕이 없거나 성욕이 너무 미친 듯이 넘치거나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데 못 느끼거나 너무 오르가즘 느끼고 싶은 욕망이 강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성수치 치유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. 오르가즘 헤라였습니다.